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전자화 시간 8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여도TV에서만 볼 수 있는 그죠? 1차 자료 강좌 니체 하이데거. 앞으로 여도가 기획하는 건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서문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참 무수한 게 남아있는데 어쨌든 여도를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고전 읽기를 따라오면서 정말 책 읽는 수준이 아니라 그 철학소를 들어가서 양역학적으로 풀어내는 여도의 사유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편지도 보내고요. 정말 외국에서 학위 과정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교수님들, 그리고 또 다양한 분들이 예술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문학계에 있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여도에게 메신저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어쨌든 오늘 8번째 시간 강좌를 열겠습니다. 벌써 4절 중반을 나가고 있고요. 존재질문의 존재적 우위, 여기에 중반 부분부터 여도는 또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강좌를 들으면서 공짜로 보는 건 좋지만 구독과 좋아요까지도 망각하면서 그죠? 듣는 분들 있는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능하신 분은 후원도 이 사막의 철학자를 위하여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도는 오늘 이 강좌를 이어서 그죠? 7번째에 이어서 8번째 시간으로 나갑니다. 상당히 어렵죠. 근데 여도와 함께 하니까 풀리는 것 같죠. 뭔가 뚜껑이 확 열리면서 정말 1차 자료 강좌를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와 시간. 여러분 기이하게도 따라오시는 분들은 100%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착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Das Dasein hat schon nachher einen Mehlfachen Vorrang vor allem anderen Seienden.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 존재는 따라서 모든 다른 존재자에 비하여 아주 다양한 여러 겹의 우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겹의 우위를 갖고 있는데 1차적 Der erste Vorrang, 최초의 우위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우위는 존재적 우위야. 근데 그걸 하이데거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존재자는 그의 존재 안에서 실존을 통하여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맞죠? 실존이 뭐예요? 현 존재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그 존재, 그것을 통하여 규정되고 있다는 거. 그의 존재에 있어서. 이게 존재적 우위다. 자, 두 번째 우위는 뭔가 하면은 존재론적 우위야. 이것은 현 존재가 그의 실존 규정에 근거하여 그 자신에게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직 현 존재만이 존재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자기의 실존 구성틀 전체를 사유하면서 존재론적으로 존재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실존 규정의 근거 위에서 볼 때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인간만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현 존재에게는 이제 그러나 동근원적으로 동일하게 근원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실존 이해의 구성 요소로서 현 존재에게 속하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건 바로 모든 현 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를 이해하는 거.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현 존재지만은 인간들은 현 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를 함께 이해하면서 그죠? 살아가죠. 이 세계 안에는 인간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 현 존재적이지 않은
다른 모든 존재를 함께 이해하면서 인간은 살아간다라는 거. 그죠? 그 점에서 이게 바로 세 번째 우유를 결정하는데, 현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존재적 존재론적 조건, 그러니까 모든 존재론의 가능성의 존재적 존재론적 조건 으로서 세 번째 우위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재는 이리하여 모든 다른 존재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질문이 걸려져 있는 자로서 판명되었다는 거예요. 맞죠? 현존재는 질문이 걸려져 있는 자. 이건 뭐죠? 존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 그런 자. 베프락테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존재 질문이 걸려서 존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물음이 걸려져 있는 자로서 판명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볼 때. 아, 재미있죠. 이러한 존재론적, 존재적 존재론적 우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현존재인 인간 존재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실존론적 분석론은 이어를 자이츠, 그것의 편에서 결국은 실존적이며 곧 존재로, 존재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존재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존과 존재는 같이 갑니다. 그죠? 이미 이야기했듯이. 자, 계속 갑니다. 이제 오직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질문 자체가 각기 그때마다 실존하는 현존재의 존재 가능성, 존재 가능성으로서, 그렇게, 장악, 실존적으로 장악되어 있을 때에만, 실존의 실존성을 열어밝히는 가능성, 이로써 충분하게 근거 지어진 존재론적 문제에 착수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립하게 되고, 그런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우리가.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오직 철학적 연구 방식으로서의 그런 철학적 연구의 질문이 각기 그때마다 실존하는 현존재의 존재 가능성으로서, 그죠? 장악되어 있을 때에만, 그러니까 현존재의 존재 가능성이 철학적 연구의 질문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만,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들어와 있을 때에만 다음과 같은 가능성. 첫 번째, 실존의 실존성을 열어밝히는 가능성. 이로써 두 번째, 충분하게 근거 제시된, 근거 지어진 존재론적 문제를 개시에 착수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존립하고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이로써 그러나 존재 질문의 존재적 우위가 이렇게 함으로써 명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 존재적 질문을 이제 하이데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아퀴나스, 여기에서 영혼 개념에서 또 가져옵니다. 영혼 개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이 영혼 개념에서 어떻게 하이데거가 끌어오는지 그걸 한번 보십시다. 존재적 존재론적 우위, 현존재의 우위는 이미 앞에서 보여졌는데, 그러나 이런 보여짐에서 현존재 자신은
그의 진정한 존재론적 구조 안에서 파악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문제, 그렇죠. 문제로서 또한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되지도 않았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게 뭔가 불완전하지만, 뭔가 불완전하고, 이러한 현존재가 그의 존재에서, 파악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물음에 근거한 현존재 분석론은 하이데거가 하는 거잖아. 그런데 고대 철학에서부터 철학의 전통에서 이런 것들이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죠? 우리는 고대 철학 안에서의 이러한 존재론적 우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존재론적 우위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해 푸시케타 온타포스 에스틴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어로 썼어. 이거 번역하면은 영혼은 타 온타포스 에스틴 모든 존재자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영혼도 존재자로 본 거야. 이해가 됐죠? 인간의 헤프스케타 온타포스 에스틴 모든 존재자이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해요. 그게 이거를 하이데거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영혼은,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어떤 방식으로건 간에 존재자이다. 이렇게 번역했어. 그게 모든을 빼버렸어요. 모든을 빼버렸고, 그리스 원어를 해석하면은 여기에서 온타 포스가 들어가 있어. 포스. 이게 모든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뜻이고. 자, 그러니까 영혼은 어떤 방식으로건 인간의 영혼은 존재자라는 거야. 그런데 이 그냥 존재자가 아니겠죠. 이게 당연히.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존재를 형성하는 이 영혼은 그것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 아이스테시스와 노예시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말고, 이건 플라톤으로 소급되는데, 영혼은 아이스테시스와 노예시스를, 맞죠? 그리스어로 노예시스를 발견한다는 거야.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아이스테시스는 뭐야? 미학의 저거예요. 미학의 원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뭐요? 감각적인 봄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시스는 이데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누스와 연결되어 있는 인식이라고. 그런데 이 영혼은 이 두 가지 다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감각과 사고. 그게 감각은, 어제 사유는 어떻게 해석은 플라톤과 고대 철학에 있어서는 노예시스는 언제나 이데아의 형상 에이도스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이데아로부터 한참 떨어진 그림자를 보는 감각을 통하여 그림자와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아이스테시스야. 그래, 여기에서 에스테틱 미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거는 또 그것에 있음의 사실과 그리 있음과 연관하여 모든 존재자들을 발견하며 언제나 또한 그의 존재에 있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야. 영혼이 이러한 아이스테시스와 노예시스를 통하여 모든 존재자를 그의 존재에 있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스테시스 감각과 노예시스 사고,
아니면 형상을 볼수 있는 그러한 인식, 그죠? 조금 수준이 높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본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봅시다. 바랑까지 보니까, 자, 존재론적인 파르메니데스의 논제로 쭈릭바이스트, 소급해서 지시하는 이 문장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특징적,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이루는 에얼테룽, 논의 안으로 수용했어. 이해가 됐어요. 이걸 받아들여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을 하잖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그렇게 하면서 논의로 받아들여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초월체들의 파생의 과제 안에서, 즉, 존재 특징들의 어떻게 파생되는지, 그런 과제 안에서 곧이 초월체가 뭔가 하면 초월적 범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 범주.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이거를 진행해 나가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자, 또한 모든 가능한 사태 포함적, 사태를 포함하는 사태 내용적인 카퉁스 메시거, 류와 종에 적합한 그런 규정, 존재자의 규정을 넘어서 있으며 모든 특수한 존재 양태들을 넘어서 있어. 이거 라틴어로 나와 있어요. 양태들을 넘어서 있으며 모든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모든 개별적인 어떤 것에 필연적으로 속해 있는 그런 존재 특성들, 초월 범주들을 끌어내는, 추론해내는 과제 안에서 또한 진리라고 하는 것, 베룸, 참답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초월체로서 증명되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초월적인 것이, 모든 존재자들과 이 세계 안에 있는 존재자들과 관계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자, 여기 또 라틴어 또 봅시다. 어에 나가는가 하면은, 자, 그래서 이런 일은 다음과 같은 존재자의 호소함으로써 일어나는데, 어떤 존재자인가 하면 그것의 존재 방식에 적합하게 다음과 같은 아이크눙,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떤 아이크눙은 아주 적격의 자격인 거야. 거기에 적합한 자격,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떤 자격과 권한을 갖고 있는가 하면 모든 어떤 방식으로건 존재하는 그 모든 것과 쭈잔맨 쭈콤맨 더스 하이스트 위버라인 쭈콤맨 모든 것과 합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거를 설명하면 모든 다른 존재자들과 합치해갖고 일치를 할수 있는 그런 존재자. 그러니까 뭐야? 자기 초월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모든 어떤 방식으로건 존재하는 그 존재자와 합치하고 일치하는 그러한 자격을, 그러한 고유성을 갖고 있는 그 존재자의 호소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모든 존재자를 넘어서 있는 초월체와 같은 것. 이해가 됐죠? 자, 그 뒤에 나옵니다. 이러한
빼어난 존재자. 그러면서 그리 라틴어로 쓰고 있는데 이 빼어난 존재자가 뭔가 하면 das ens quod natum est convenire cum omni ente 일어나가. 이거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존재자인가 하면은 그 존재자의 본성이 모든 존재자와 합치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자인가 하면 그 존재자의 나툼, 본성이 모든 존재자와 합치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자. 이게 바로 빼어난 존재자인데, 이 존재자가 바로 영혼이다. 그리스 라틴어로 아니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탁월하게 특출하게 튀쳐나오는 비록 존재론적으로 명료하게 해명된 현존재의 우위성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특출하게 튀쳐나와.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명료하게 해명됐으면 여러분 하이데거가 왜 이걸 하겠어요? 나중에요 데리다가 가지고 간 개념, 현존 이 형이상학의 역사를 해체하는 과제라고 하는 다음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그 거기에서 그냥 다 박살내버려요 다. 그게 요 장에서 이 영혼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존재적 우위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아퀴나스까지도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도 서구 철학 안에서도 이야기됐다라는 거,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해명된 현존재의 존재적 우위성을 이들이 해결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런 걸 잘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뒤에 거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인간의 영혼이 특출나게 존재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거는 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다른 존재자에 비해서 현존재가 탁월한 우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뭔가 명료하게 존재론적으로 해명된 건 아니야. 어쨌든 이런 우위성은 명백하게 어떤 모든 존재자의 모든 것을 아주 좋지 않게 나쁘게 주관화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의 영혼을 여기서 하이데거 자신이 내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바로 이러한 주체 철학에서 말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빼어난 존재적 우위를 말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체 철학에서 말하는 주체의 강조를 위하여 내가 이 존재적 빼어남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고대 철학에서 영혼의 개념의 빼어남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주체의 주관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겠어? 존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로서 베프락테스, 물음이 걸려있는 자로서 인간의 어떤 현존재의 빼어남을 말하는데 이 빼어남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지만은 고대 철학과 고대 중세 신학에서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를 통하여 이야기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현존 존재 질문의 존재적 존재론적 빼어남의 증명은 잠정적인
존재적 존재론적 현존재의 우위를 잠재적으로 계시하는 것에 근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응? 밝게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지시하는 것에, 응?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존재 질문, 이런 것으로서 존재 질문의 구조를 밝히는 그 분석론은, 분석론은 이 존재자, 그러니까 물음을 제기하는 것 안에서, 존재 물음을 제기하는 것 안에서 의역했습니다. 이 존재자가 빼어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 맞죠? 우리가 이미 했잖아. 그것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미 했던 걸 다시 서술하는 거야. 그래서 현존재는 여기에서 앞서 존재론적으로 충분히 정리작업되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자로 현존재는 여기에서 밝혀졌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물음이 투명한 물음이 될 때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 어떤 물음이 투명한 물음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밝혀졌고, 그 물음은 투명하게 완벽하게 명료해져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이제 보여졌는데, 존재론적 현존재의 분석론은 기초 존재론을 형성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따라온 사람들은. 맞죠? 현존재 분석론은 기초 존재론이야. 모든 학문이 거기에 근거하여 모든 학문이 출발해야 되는 그런 출발점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초 존재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 이 현존재는 원칙적으로, 선행적으로 그의 존재에 근거하여 물음이 걸려져 있는 그런 존재자로서 기능하는 것. 이것도 보여줬다는 거. 이미 다 한 거예요. 맞죠? 물음이 걸려져 있다라는 거. 자, 만약에 존재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현존재는 우선적으로 물음이 걸려져 있는 존재자만을, 존재자이기만 한 것이 아냐. 게다가 그것은 바로 어떤 존재자인가 하면, 각기 그때마다 이미 그의 존재 안에서, 이 질문에서 물어지는 바로 그것과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존재자다.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물어지고 있는 게 뭐겠어? 존재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리를 위하여 하이데거가 또 자기가 한 거를 충실하게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음이 걸려져 있는 존재자일 뿐만 아니라 현존재는 어떤 존재자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그의 존재에 있어서 물어지고 있는 바로 그 존재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존재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존재 안에는 현존재적이지 않는 그런 존재자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사물 존재자와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존재자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때 현존재 자신에게 속하는 본질적인 존재 성향을 철저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에게 속하는, 그죠? 속하는 그러한 본질적 존재 성향, 그리고 전 존재론적
존재 이해를 철저화하는 것. 여러분, 존재론 이전에 어떠한 그 존재 이해를 철저화하는 것.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했듯이 존재론 이전에 존재 이해가 뭐야, 여러분. 이런 게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런 건 누가 설명해 주나, 이런 걸. 뭐예요? 어제도 얘도가 얘기했듯이 학문 이전에, 존재론 이전에, 폴 비센샤프틀리시, 폴 온톨로기슈, 이런 게 나오면 뭐겠어, 그게? 존재론 이전에, 학문 이전에, 이건 뭐야? 우리 인간의 일상적 삶, 살아가는 삶에서, 실제로 인간이 현존재가 그의 일상성 안에서 존재하면서, 실존하면서 이해하는 존재 이해. 그것을, 그게 바로 전존재론적이고, 전학문적인 거예요. 그것에 근거하여, 철학자들과 학문을 하는 자들이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학문을 길어올리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보면 가장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인, 그죠? 그것을 다루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때, 하이데거가 하고자 하는 존재 질문의 목표가 그거다. 즉,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나아가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토대를 일상에, 우리의 현존재의 실존적, 존재적, 그러한 실제적 삶에서부터 지평을 만들고, 그 지평 위에서 존재론적인, 존재 일반의 의미를 묻겠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됐죠, 이제?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 참, 말장난이 아니야, 그죠? 다 들어오죠? 자, 4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5절로 들어갑니다. 자, 5절. 5절.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5절을, 대가리를, 머리를, 찬물에 한번 박듯이, 그렇게 머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정신을 차리고 따라와야 한 줄이라도 이해하지, 정신을 차리고 따라오면 한 줄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따라와야 돼. 그 어려운 존재와 시간의, 시간과 존재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5절에서. 거기, 여기에는 베르그송과 그 다음에 미리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건 예도 강좌 아니면 못 들어, 이런 거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들레즈의 시간론을 읽다가 하이데거의 시간성과 같은 냄새를 맡을 때가 있어. 그 1차 자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뭐 2차 자료에서 읽은 사람은 시간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시간의 개념과 뭔가 들레즈가 좀 만난다는데, 들레즈는 하이데거를 거의 언급하지 않거든. 그럼 왜 이런 게, 왜 이거 훔쳐갔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이 하이데거한테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달라. 다른데, 그런 것도 이야기해야 돼. 이 시간이 왜 존재의 개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 시간의 개념을 가장 탁월하게, 설명했던 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자야.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자들을 다 이야기해야 돼, 얘도가. 그래,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5절 특히. 그리고 6절도 엄청 재미있어. 철학사에서 고대 철학부터, 이 형이상학적 존재 개념을 사용했던 모든 철학자들을 해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스트룩지온, 아프바우, 이런 단어를 써. 여기서 데리다가 그 유명한 해체, 그 개념을 갖고 가잖아, 그죠?
재밌죠, 그죠? 데콘스트럭시옹이라는 게. 아, 그런 게 나와.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따라와야 돼. 두 번째 장 넘어갑니다. 도펠 아우프 가베 인데얼 아우스 아르바이퉁. 자, 존재 질문을 정리 작업하고 마무리 작업함에 있어서의 이중적 과제. 자, 그리고 연구의 방법과 그 연구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어. 디 메토데 데얼 운털 주흥 운트 이얼 아우프리스. 자, 5절 제목을, 그게 절이 제일 중요해. 이게 장이 어야 되든 간에 절은 계속해서 구별이 돼요. 끝까지. 그게 절이 제일 중요해요. 드디어 우리는 5절을 합니다. 5절이 뭐냐? 5절은, 존재 일반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지평을 열어 밝히는 것으로서 현존재의 존재론적 분석론이에요. 지평을 열어 밝히는 것으로서의 현존재의 존재론적 분석론. 이게 바로 5절입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할게 너무 많아요. 하나라도 더 해야지. 이 귀한 시간에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존재 물음을 제기하는 것에서의 제기, 슈텔룽에다가 하이데거가 강조로 쌍따옴표에 속하는 독일어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제기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특징 짓는 것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보여졌는데, 뭐가 드러났는가 하면, 우선적으로 물음이 걸려 있는 자로서 기능하고 역할을 해야만 하는 바로 그 존재자를, 그죠? 단순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단순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한 가지만이 아니야. 또한, 그게 누구겠어? 현존재지, 뭐. 자, 또한, 이 존재자, 이 현존재에게로 올바른 접근 방식을 줄수 있는 명백한 아나이쿠눙, 전유와, 그리고 지혜로움, 확보, 보증,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요,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런 거. 현존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끔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의 어려움이에요. 이해가 됐어? 인식론적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막, 그 뭐야, 보편적 어떤 그런 논리학에서 사용하듯이 현존재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본질 규정을 통하여 현존재에 접근한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이데거의 의도는 이 현존재가 자기 스스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스스로 그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남을 그대로 밝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현상학이요, 현상학적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석학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존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그 존재 관계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접근 방법이, 전유되고 또한 확보되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해가 점점 분명해집니다. 자, 존재 질문 안에서 탁월한 역할을, 떠맡고 있는 이 존재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자인가? 라는 것이 논의되었어. 맞죠? 앞에서 논의되었어. 그게 누구야? 현존재죠. 그러나 이 존재자, 곧 현존재가 어떻게 접근되어야만 하며 이해하는 해석 안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겨냥되어야 되는가? 어? 어떻게 겨냥되어야 돼? 이 질문에 대하여 하이데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줄쳐야 될 부분은, 이해하는 해석, 임페르슈텐덴 아우슬레겐, 이해하는 해석, 이해를 통하여 해석하는 거, 그것 안에서 이 현존재의 어떤 그러한 존재가 겨냥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는 5절에서 다루어져야 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자, 그래서 현존재에게 증명된 존재적 존재론적 우위는 다음과 같은 견해로 잘못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어떤 견해?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견해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이 존재자는 또한 존재적 존재론적으로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직접적인 이 존재자를 파악 가능한 것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정도로 그 존재 방식이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음과 연관하여 1차적으로 이 존재자가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 의견은 잘못된 거예요. 이두 가지만 얘도가 설명해둬요. 오늘 이 강좌를 세네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요두 개는 뭔가 하면 인식론에서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하여, 서구 형이상학 전체가 빠져있는, 심지어 자기 선생인 후설까지도 빠져있어, 여기에. 칸트와 후설의 인식론적 범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뭔가가 미리 앞서 주어져 있는 거야. 뭐를 위하여? 인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설명할게요.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 누구야? 데카르트, 칸트, 헤겔입니다. 그리고 후설까지 이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 본질, 직관, 뭐야?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거. 이건 뭐 헤겔도 맨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인식론적인 개념으로 존재를 보는 거. 이두 가지는 잘못된 견해라는 거야. 그런 견해로 유혹될 수 있는데. 하이데거는 이렇게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뭔 말인지. 아, 정말 참, 그러니까, 첫째 견해가 뭐야? 천천히 뜯어서 봅시다. 이 존재자는 또한 존재적 존재론적으로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는 존재자임에 틀림없다. 이거 잘못된 견해예요. 주어져서 내가 이 존재자를 파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요. 인식론의 착각이죠. 인간의 존재는 결코 그렇게 주어져서 내가 명증적 필승성이라든지 나의 인식 순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는, 현존재는 언제나 과정 속에 있으며 그 존재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되어가는 중에 있는 그런 존재자야.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이라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첫째, 그래서 이 존재자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인간 존재자는 언제나 은폐되어 있으면서 드러나는 거야. 아, 너무, 너무 많이 설명할 게 많아. 또, 직접적으로 그의 존재 방식이 직접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것과 연관하여 주어져 있는 그런 존재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알겠습니까?
이건 인식론에서 선호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데카르트, 칸트, 헤겔, 후설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현존재는 참으로 존재적으로 가까이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자야. 그리고, 각기 그때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 현존재야. 그런데 이게 뭐야? 이미 여도가 했어요. 여러분, 요 강좌는 여도가 또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도가 존재적으로 하이데거 하면서 단편 강좌를 해놨어.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존재론적으로 가장 먼 자야. 그죠? 인간은. 이 말은 뭐야? 우리는 존재적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가장 멀리 있는 자야. 그 이유는 뭐야? 이건 니체도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그래 또 반복한다 그러면 이런 뜻이야. 나에게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 일상에서. 존재적으로는 가장 가까워.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러면 나는 배려와 심려와 이 모든 타자의 세계를 지나서 죽음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돌아서 존재론적으로 죽음을 보기까지 엄청나게 긴 우회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 과정 전체를 다 다루고 난 뒤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현존, 실존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가 보다 더 명확해지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존재적으로 가장 가깝지만 존재론적으로 가장 먼 자라는 거예요. 먼긴 우회로를 통과해야 돼. 이걸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논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폴 리케르의 현상학과 해석학.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예도 강좌를 참조하시면 단편 강좌 이미 해놓은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존재론적으로 가장 먼 것이다. 얘도가 1시간짜리 단편 강좌를 이미 해놨어. 그거 참고하셔요. 근데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존재는 존재론적으로 가장 먼 자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됐죠? 참으로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에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존재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속해 있습니다. 뭐가 속해 있는가 하면은, 뭐가 속해 있는가 하면은,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기 그때마다 이미 어떤 그의 존재가 해석되어 있음 안에서 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존재의 존재에 속하는 것은 현존재가 존재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의 존재가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있다라는 것. 거기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현존재의 존재, 가장 고유한 존재에 속하는 거다. 이것도 이미 앞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로써 완전하게 다음과 같이 말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도가 여덟 번째 시간에, 오늘이 여덟 번째죠. 아홉 번째 시간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길게 왔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그러나, 아벌 다밋 이스트 칸츠 운트 가른 이트 게작트. 여기, 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말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밌었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시고 멋진 그런 시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도는 물러갑니다. 주스.